안녕하세요. 박근무 메인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보시면요, 이런 케이스입니다. 72세 여성분이시고요. 전신적으로는 되게 건강하시긴 하지만 구강 내를 보시면 편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오래전에 전치부의 두 개의 오버덴처, 로케이터를 사용한 오버덴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로케이터의 위치가 너무 가깝죠. 이렇게 되면 물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하겠지만 실제로 구치부의 이 압력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게 됐죠. 그래서 이게 불편하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냐 라고 찾아오셨습니다. 상악에도 임플란트가 있는데요, 상악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악에만 한번 보시죠. 이 파노라마가 옆으로 좀 번졌습니다. 이렇게 앞에 임상 케이스 참고하셔 가지고요, 이만 굉장히 가까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구치부에 보시면요, 본이 없습니다. 맨디블라 너브 위로 본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까요? 맨디블라 너브 리포지션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것은 또 이분의 연세에 비하면 조금 과한 치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T를 한번 찍어보면요, 이런 상태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너브까지 거리가 약 한 4mm, 한 3.5mm 정도입니다. 여기 세이프티 존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뼈는 거의 없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온다면 우리 원장님들은 어떤 치료를 하실까요?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 치료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시고 자고 라이브 서지리 방에서 함께 치료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케이스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그런 케이스니까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